2003년부터 2006년까지요. 네, 한국의 이미양 선수는 오늘 스테이시 루이스 선수랑 같이 경기를 하고요. 각도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죠? 네, 오른쪽에서 나무를 넘기는 샷이었는데요. 괜찮습니다. 이미양 선수는 이 버디가 들어가야지 이 홀을 비기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네 홀 차네요. 이렇게 먼 거리에 퍼시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네. 12번 홀 승리로 스테이시 루이스가 네 홀을 앞서갑니다. 네, 이 하위 시드의 선수들이 뭐 오늘 승리를 거둔 선수들이 몇 명 나오고 있지만 큰 이변다운 이변은 아직 보이질 않고 있어요. 자, 핸더슨 선수가 오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제니 콜맨에게 고전하고 있는 브룩 핸더슨입니다. 오전에 경기를 시작한 선수들보다는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은 아마 이제 그린이나 그린의 스피드나 뭐 그린의 단단함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빨라질 네. 것 같습니다.